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갈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차르르 흐르는 피부광. 대박이죠? 이게 파운데이션 하나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아침에 스킨케어를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살짝 정리해주고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바로 할게요. 지금 쓰고 있는 토너 패드는 약간에는 토너로 쓰기 되게 좋아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는 선크림을 꼭 함께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 정도만 하고 이 위에 이제 선크림 바르고 하는데, 만약에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한 분들은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가벼운 수분크림 얇게 한 겹 바르고 선크림 발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좀 산뜻한 거 쓸게요. 왜냐면 오늘 사용할 베이스 제품이 저도 처음 써보는 거긴 한데 광이 많이 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무겁고 막 촉촉하고 광 도는 선크림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촉촉하고 산뜻하고 백탁이 없어서 데일리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프라이머 안 쓰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이거 사용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겨 봐 펌프 타입인 줄 알았는데 펌프는 아니고 그냥 입고 이렇게 돼서 짜서 쓰는 타입이고요. 아까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이나요? 이 광이 나고 조금 쫀쫀한 타입인 것 같았어요. 이경은 원장의 동안 메이크업의 비결인 글로우 메이크업 기법을 활용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스펀지를 쓰려고 물에 적셔왔거든요. 근데 스펀지 말고 손으로 바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쪽은 손으로 바르고 반대쪽은 스펀지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아니, 발림성이 손으로 바르는데도 하나도 안 끼이고 크림같이 발리네요. 계획을 바꿔서 왼쪽도 손으로 펴바르고 퍼프로 두드리기만 할게요. 확실히 커버력은 낮은 편이에요. 커버력이 있다기보다는 피부결을 매끈하게 샵에 갔다 온 것처럼, 스킨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원래 피부에서 광이 막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손등에 이렇게 짰을 때에는 좀 어두운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얼굴에 발라보니까 그냥 내 피부톤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강하거나 커버력이 강하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컬러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광채를 더하고 싶은 부분에 한 번 더 덧바를게요. 덧발라도 밀리거나 하지는 않고 진짜 그냥 크림 같아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바르고서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니, 피부를 그 만졌을 때 느낌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확실히 커버력이 거의 없는 제품인 만큼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퍼프를 이렇게 두드리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손으로 바르거나 브러쉬로 펴바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퍼프로 두드려서 살짝 밀착만 시켜주겠습니다. 오, 이 광 보여요? 광이 진짜 대박이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얼굴 이 앞부분,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에 좀 더 입체적인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데 이 컨실러랑 글로우 크림을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컬러가 밝고 좀 이렇게 하얀 편이거든요. 광채를 살짝만 섞으면 이 광은 남기면서 밝혀주는 느낌을 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스펀지로 두드려서 펴줄게요. 이렇게 컨실러랑 섞어서 쓰니까 적당히 커버력도 생기면서 이 광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딱 만족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어가고 있어요. 커버력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컨실러랑 섞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픽서를 뿌려서 메이크업을 고정할게요. 픽서는 잘 말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섀도우도 하고 브로우도 해야 되니까 딱 여기랑 얼굴 이 라인 부분만 파우더를 가볍게 할게요. 진짜 오늘은 영역을 잘 잡아서 필요한 부분만 뽀송하게 정돈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얼굴 외곽 라인 쪽은 브러쉬로 살짝 쓸어줄게요. 눈썹은 오늘 베네피트 브로우 팝업스토어에 가기 때문에 베네피트 제품을 쓸게요. 기존의 프리사이슬리는 되게 가느다란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굵은 이게 단도모양 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눈썹을 슥슥 채워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 쓰기에 좋아요. 그리고 너무 선명한 눈썹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되게 여러 번 덧칠해도 갑자기 막 짱구 눈썹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눈썹 앞머리를 살짝 밀어서 경계를 풀어주고 쉐딩 오늘 자연스러운 컬러로 하겠습니다. 콧대랑 코 끝이랑 그냥 가볍게 음영을 넣고 입술 밑에도 살짝 이거 세 컬러 다 섞어가지고 턱 라인 그냥 한두 번만 지나가는 정도로 섀도우도 최대한 맑은 느낌이 나는 거를 써볼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 이거 눈두덩 전체를 대충 슥슥 쓸어가지고 뽀얀 색감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바로 이 가장 진한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넣은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쓸게요. 오늘은 약간 속눈썹 가깝게 살짝 이게 다른 어뮤즈 팔레트랑 비교하면 뭐 발색 잘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납작 브러쉬에 이 컬러를 해가지고 촉촉한 타입이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는 게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조금 더 맑은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진짜 진리도록 쓰는 애교살 펜슬로 그림자랑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애교살 그 펜슬이 진짜 많은데 이것처럼 자연스럽고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 없어요. 특히 붓펜 타입은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진 찍을 때 물론 붓펜 타입이 확실하게 티가 나서 좋긴 한데 현실에서 이제 만났을 때는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얘가 말랑말랑 젤리 타입에 펄이 진짜 예뻐요. 진짜 달빛 같아요. 작은 브러쉬로 애교살에 톡톡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은은하게 골드빛이 나는 펄이라서 더 진짜 달빛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레트 사실 이 하이라이터가 엄청 예쁘거든요. 이게 섀도우로서도 진짜 예뻐요. 이런 브러쉬로 해가지고 눈두덩 중앙에 살짝 얹어주고 눈 앞머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올리면 확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오늘 베네피트 가니까 베네피트 거를 쓰겠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처럼 눈꼬리만 뺄게요. 또 짝짝이로 그린 것 같은데 아니다. 이 정도면 짝짝이네요. 이걸로 라인을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이 초코도넛은요 제가 몇 개째 구매한 건지 모르겠는데 라인 풀어주고 언더 삼각존 이런 트임 음영 같은 거 줄 때 진짜 좋아요. 오늘은 좀 바짝 예쁘게 컬링을 하고 그리고 마스카라도 베네피트. 근데 이것도 진짜 좋은 게 제가 백화점 마스카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에 얘기했나? 아무튼 그 백화점 마스카라는 약간 서양인들 속눈썹에 맞춰져가지고 컬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축축 처지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처지고 그 딱딱하게 붙는 느낌도 별로 없고 볼륨 효과도 되게 좋고 여태까지 써본 베네피트 마스카라랑 백화점 마스카라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치크는 어뮤즈 거 촉촉한 크림 치크를 쓸게요. 얘가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긴 한데 손으로 퍼트려도 벗겨지지 않고 잘 펴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항상 영역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스펀지로 두드릴게요. 안전하게. 아까 이거 어뮤즈 팔레트에 있는 하이라이터 조금만 해가지고 코끝이랑 콧대 이게 그 하이라이터 특유의 텁텁한 느낌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립을 바르면 메이크업은 끝인데 립을 핑크빛이 감도는 플레이 틴트를 바르고 있고요. 베네피트 틴트가 약간 이렇게 크리미한 타입이잖아요. 어느 정도 입술에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내비두는 게 좀 더 좋고 이렇게 입술이 터진 부분 같은 데에는 얼룩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헤라 노허스를 발라가지고 살짝 눌러줄게요. 얘는 립 플럼핑 기능이 있거든요. 좀 통통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너무 과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플럼퍼 처음 써본다 하면은 가장 써보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플럼퍼 어느 정도 써봤다 그러면 이 플럼핑 효과가 약간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은 끝!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완전히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피부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줌을 살짝 당겨볼게요. 이렇게 비치는 방향대로 광이 이렇게 차르르르 흐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바르면서 이거 피부를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피부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준비까지 완전 끝마쳤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